이 지금 장가 가는 자손이랑 지금 며느리 자손이랑 둘이 이거 합의 본 거예요? 궁합을 봤습니까? 아니요, 연애 결혼했어요. 그냥 궁합 안 봤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 경인생에 지금 우리 손녀 자손이 지금 이제 예, 열, 남자예요. 아, 예, 손자 남자. 자손이 예. 15살입니다. 그죠? 아니, 2000, 아유, 아, 2000년. 2000년이 아니고, 아, 선생님, 죄송해요. 2020인데. 제가 나이가 많아, 아, 정신이 없다. 그래, 다섯 됐어. 살입니까? 4살, 이제 2020년에 나왔어요. 그럼 5살입니다. 예. 네. 경자생, 쥐띠예요? 제가, 아, 서른 하나에, 서른에 결혼해가서, 아우, 나 헷갈린다. 약간 몇 살이요? 36개월이고, 지금 이제 40, 만 3년하고, 1월 15일, 1월 15일에 36개월이었거든, 선생님. 그럼 그렇게 하면 말은 모릅니다. 2020년생 20, 같으면 경자생이 맞습니다, 쥐띠. 2021년에 낳는 것 같다. 그러면 그죠? 소띠네요. 아유, 정신없다. 아, 2, 3, 4. 일단 계속 볼게요. 예. 지금 경호생이 지금 장남 자손이랑 지금 며느리 자손이랑 조금 이 티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여기에 지금 경자생에 지금 여기 지금 박간 양반이지요. 박간 양반도 직성이 굉장히 셉니다. 직성이 세고 지금 이모하고 맞는 사주 아니고 그죠? 그냥 한다고는 대주가 집안에서 할 도리는 한다고 하지만은 할머니가 봤을 때는 성이 안 찬다. 눈에도 안 차고. 어느 어? 할머니? 아, 아. 우리 할머니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서 내리는 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말고 그 집안에도 지금 할머니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집안, 있어요. 네. 예. 지켜주는 할머니가 있고 집안에 이렇다 저렇다 할. 근데 할머니가 뭔가 합의가 안 들은 상태에서 자손들이 연애견으로 하고 지금 여자친구가 있고 이제 이러는 상황인데 지금 신축생이 지금 손자 자손을 보는 것 같으면은 지금 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아, 저 며느리하고 직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세다 보니까 지금 요렇게 그좀 아가야를 조금 기운이 약한 자손을 낳았단 말이야. 그렇게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네, 미안합니다. 예. 그런 자손을 낳아놓으니까 애가 둘 중에 하나야. 눈치를 엄청 많이 보면서 크든, 아니면은, 식은 빨리 든다 소리 있죠? 네. 예, 네, 그렇든. 근데, 여기 지금, 삼신이 또 들거든요? 그 아기 밑으로, 지금 요거 밑으로, 동생을 볼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동생을 볼수 있는데, 요게 지금 아들하고 며느리가 싫다. 삼신을 막았어. 막아놨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들기는 들었으나, 사람이 인간이 막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근데 그거를 막지 않으면 생긴다. 둘째 지금 아니면 이미 덧정 없다. 애얘 때문에 낳아놓고 지금. 맞지? 지금 이미 학을 띠고 있다, 나도 애가. 맞아. 내또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뭐 정신 자체를 못 차리고 있다, 맞아요, 지금. 선생님. 내가 어디로 정확해. 가야 돼? 정확해. 그렇기 때문에 드나? 만약에 막는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지금 네. 어쩔 수가 없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지금 둘째 남자애가 네. 요 여친은 조금 야물치다. 많이 야물치다. 왜냐하면은 우리 요 둘째 자손이 조금 애가 약간 그 이렇게 줏대가 많이 없다. 그리고 귀염성은 있어도 그리고 자기가 할 도리는 해도, 그리고 이제 지가 원하는 거에 대한 뭔가 이런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 다른 쪽으로는 욕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혼사를 하게 되면, 이 자손이, 이 여자 자손이, 저 둘째한테 도움이 된다. 금전적으로. 깍쟁이다. 여자친구가 떼떼무치인데, 중요한 거는, 저 아들 자손이 숨이 막혀 못살 거야. 아, 그래요? 아도 지지고 볶아가지고 이것이 그 정도로 땜땜 묻히고 야무치다. 대신에
남자는 요런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요런 아가야를 만나야 조금 자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손이 아니더라도 음력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1월생이나 5월생 요런 애들이 맞다. 그래 이 친구가 맞네. 유골이니까 그죠? 어 그렇지. 네. 그런 쪽으로가 맞다. 얘는 근데 생일 자체가 결혼을 언제 하겠어? 그거는 좀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하나. 지금 요 지금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집에서 조금 막는 경향이 있다. 왜요? 마음에 안 드니 아무 마음에 안 드니까. 아 남자가. 응. 아직 자기 이제 여자친구 집에서 봤을 때는 아직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고 시집을 보내려 그러니 조금 아깝다. 야가 귀한 자손이거든 딸내미가. 요 집에서 귀하다. 귀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떠나가지고 아직 안 가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니 벌써 결혼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궁금할 텐데 이 집은 반대다. 아깝다. 부모가 딸을 주기가. 그러니까 우리 저 뭐야 둘째가 뭐 마음에 들든 안 떠나 뭐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거는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조금 혼사를 두고 봐야 되고 지금 갑수생의 지금 둘째 자손 같은 경우에는 31가 아니라 33까지는 가야 올바른 혼사를 할 수 있다. 이거는 할머니가 이제 요 이제 지금 집안에 할머니 계시죠? 네. 그 지금 높은 궁에 그 할머니가 태기를 할 모양이다.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리고 애들 친구 삼아 벗 삼아 있도록 그렇게 그냥 해주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박식이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업 상업에 네. 뭔가를 봤을 때 뭔가 높은 명패를 지라고 했지만은 바깥에서 네. 명패를 지라고 했지만은 주변에 인간의 덕이 참 많이 없다. 아 제가요? 퍼주고 자빠지고 해주고 자빠지고 할 일은 태산이고 다니면서 사람들 뒤치다 꺼리는 다 해야 되고 상업 영업이라 하거든요. 지금 네. 기준님 뭐 하죠? 아 저기 화장품이에요. 아 화장품. 네. 그래 상업 영업을 하면서도 뒤치라 저치라 해야 되고 말하기 힘들고 그래 이눈치 저눈치도 봐야 되고 가지는 많으나 도움되는 거는 없고 그래가지고 요거 정치를 인간 정치를 하는 게 쉽지 않다. 왜 직성이 못된 직성이 아니라 그래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 그러면은 뭐 고마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뭐 내가 이렇게 하지 뭐 이러는 조화들 속에 팔자를 들들들들 또 혼자 스스로 볶는다. 볶고 근데 요 지금 경자생이 우리 아바이 보는 것 같으면 굉장히 그 같이 살기 어렵다. 사주 자체가 이거는 어떤 여자가 와도 살기 어렵다. 이 집안의 직성들이 혼자는 안 살아요. 혼자는 안 살지만 이 남자 그 지금 서방님 사주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버티는 여자가 대단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구를 갖다 놔도 여기에는 완전 그 맞불뚝 하는 것도 있지. 돈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요 주판 가지고 세아릴 정도로 막 이러지. 몽몽시 따지고 놀지. 이러면서 자기가 저 사대문 집안에 모이깽이가 넘어왔는지 집안 자체가 조상 자체가 굉장히 대가 세요. 대가 셉니다. 대가 세다는 거는 학식도 높고 학문도 높고 양반 비가 와도 뛰는 양반들이 아니에요. 이 집 조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성을 내려받아 놓으니까는 그게 그렇게 되는 거라. 예법을 알고 뭐를 알고 개코나 지도 모르면서 그죠? 가부장적인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타고나나 봐요. 우리 시장 금전운은 좀 어떤데요? 괜찮아요. 네. 장수하겠어요? 네. 장수합니다. 여기에는 장수 안 하고는 안 돼요. 다행이다. 네. 여기 무조건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수명이 긴 게 어찌 보면은
좋은 거일 수도 있으나 앞에 사람들을 앞세웠다 그러거든요, 할머니가. 시숙이 먼저 갔어요. 네. 동기를 앞세웠든지 누구를 먼저 앞세워서 이 명을 잇는 중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예, 알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탈은 없다. 별탈은 없지만은 이 대주가 지병이 있고 집안에 내력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좀 조심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해도 걸어다니는데 문제 없고 밥 먹는데 문제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막 깜빡깜빡 한다든지 뭐 아니면 어디가 자꾸 안 좋기는 안 좋은데 뭐 따지고 보면 또 별거는 아니더라도 찝찝하게 자꾸 들어앉아 있거든. 그런 것들은 할머니를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 집안을 보는 것 같으면은 이 지금 시주가 있고 그리고 다닌다고 어디를 다니더라도 어디 마음을 두고 다닐 곳이 잘 없다. 이 말 가면 이 말하고 뭐 돈 든다 하지. 그래서 삼천법당에 육천전환이라도 가가지고 공양이라도 올려놓고 잘 되기를 빌고 마음속으로 뭔가 자정을 시키려고 생각을 기주님이 한다 그러는데 어디 가도 너와 뜻이 맞는 곳은 없다. 그죠? 네. 그저 이제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고 할머니들이 여기에서는 본인 집에는 여 지금 신씨 집안이나 박씨 집안은 모든 이 대소사가 그 할머니가 중심을 딱 잡고 있다. 내가 열면 열릴 것이고 나를 진짜 뭐 요새 하는 말로 빡치게 하면 괘씸하면 벌을 줄 거고 그래 그 할머니 대접을 잘해주고 이렇게 좀 떠받들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는 것들을 잘 해주면 괜찮습니다. 일진을 이 양반이 보고 사주 자체를 이 양반이 보고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이 양반이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하고 우리 신랑하고 지금 아파트 때문에 떨어져 있거든요. 네. 계속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그럼요. 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 저는 선생님 다른 걸 좀 하면 괜찮겠나 아니면 그냥 영업상업에 뜻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종목이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라도 이렇게 다리를 걸치거나 장사운 같은 건 없어요. 사주팔자 장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고 그래도 그만하면 누구다 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60대인데 내년수 되면은 대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하나 더 걸치세요. 아니 조카가 뭐 저보고 건빵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아니요 안 되죠. 예. 그럼 뭘 하면 좋겠어요? 얘는? 그냥 지금은 올해는 한 다리를 하나 더 걸치세요. 화장품 말고 영업 쪽으로. 제가 보험도 같이 하긴 하는데 다 그만둘라케 이제 저는. 한 10년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집이 놀라까지 또 심심한 거죠. 근데 일단 올해는 걸쳐놓고 내년에는 내년에 이제 신수를 보면서 이제 동지 지나고 나서 아니면 그 앞에 추석 쉬고 한번 더 오세요. 그러면 그때 되지. 올해는 다리를 걸치고 있고 이러는 거 말고는 올해 연말, 좋은 그게 없어요. 연말에까지는 그냥 가려고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에. 근데 우리 성규 큰애 있잖아요. 네. 큰애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하나 분양받는데 그거를 이제 좀 살려고 우리는 이제 안 들어가고 우리하고 내하고는 그냥 여기 새 살고 거기 줄락하는데 괜찮겠어요? 2년 있다가 넘기시지. 아 2년 있다가요? 네. 지금 있으면 이거 날아갑니다. 아니 지 앞으로 안 왔는데 그건 상관없잖아요. 어 그래요? 예. 그럼 상관없어요. 이 친구는 내가 한 마흔 되거든 뭘 사주려고 하거든요. 일곱수 되면 해주세요. 아 37요? 네. 일곱수 되면 해주시고 만약에 명의가 지금 명의는 안 해줘요. 장남자손한테 가면 바로 날아갑니다. 예, 얘는 날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며느리는 좀 어때요? 하라는? 며느리는 시끄러워요. 동자가 시끄럽다 그래요. 아, 우리한테는 안 그러는데 저기는 띡띡띡띡 딱따구리처럼 띡띡띡띡띡 하나가요? 네. 아, 신랑한테? 네. 삼촌이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래요. 그리고 이거 신조생 이거 아가야 아가 때문에 더
빽빽빽 그 딱따구리처럼 그래요. 아, 때문에 스트레스 아유. 네. 아. 딱따구리 딱따구리. 동네 아주 시끄럽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지나가야지 뭐 어떻게 자기네들이 좋아서 나오는 거를. 여기 전체적으로 그 할머니가 주장을 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할머니 대우 잘해주고 네. 어 어디 가가지고 어 용한데나 뭐 아니면 믿을만한 데 있거들라 어디에서 뭐 이제 그 대접을 해가지고 조금 옷불렴 잡을렴 해서 좋은 옷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접을 좀 하세요. 그러면은 모든 이들이 괜찮습니다. 근데 11월 11일 날 임용치거든요. 괜찮겠어요? 네. 결과가 몇 번째예요? 지금 세 번째예요, 선생님. 어, 됩니다. 됩니까? 가능성 있습니다. 아. 쌀이 딱 맞아요. 그러면 임용되고 나서 선생님. 네. 그 예. 결혼하려고 그러면 시켜줄까요? 아니면 저 아빠는 자꾸 선생님하고 시키라 하거든요. 그 그냥 지금은 예. 얘는 그게 되더라도 요게 이제 지금 보면은 이게 33세인데 하지 할머니가 그 저 꼬꼬재배를 시킨다 가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는 게 안 좋다 그죠? 응. 33살이면 양녀말입니까 선생님? 양녀. 양녀예요? 야가 33이 되거들랑 할머니가 보내려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은 친구 삼아 못 삼아 내버려 두라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아, 그렇게 해놓으면은 어. 예. 그건 예. 아니지만 33살까지는 야가 기다리는 것 같으면은 어 뭐 혼사를 시킬란가 어쩔란가 모르지만은 어 우리 저 뭐야 차남자손이 네. 여기에다가 갖다 대기에는 조금 네. 사주가 너무 좋지. 아 우리 아들이 사주가 좋다고 해. 사주가 좋지. 근데 이제 얘가 먼저 어 깍쟁이 짓을 하고 야무치고 이래 놓으니까는 어 이제 도움이 조금 된다 이제 요럴 수 있는 사주다. 그런 사주들은 가인 애들 얼마나 많은데 그때는 고르지. 맞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봤을 때는 성에는 안 차. 사주가 좋으니까. 선생님 뭘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직장 생활 하는데. 지금은 이게 야 또 이제 나가는 것 같으면 들어가기가 힘들고 네. 들어갔다 하면 나가기가 힘들고 이러는데 얘는 장사해도 괜찮은데 나는 얘가 자꾸 할머니가 얘 앞으로 뭐만 갔다 하면 자꾸 날아가가지고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요거 31살까지 생각. 요거 아가야가 네. 조금 저거 할 때까지는 클 때까지는 회사 생활을 직장 생활을 나는 해야 된다고 할머니가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해. 어. 37 정도 돼야 철이 들겠다 그죠. 그렇지. 7, 8 어? 뭐 그쪽으로는 가야지만 네. 아 저기가 되지. 안 그러면은 요 며느리 자손이 더 딱딱으로 짓을 하니까. 지도 무거운 짐 지고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고 승규. 나가고 억지로 안 들어오고 싶고 막 억지로 나가고 싶고 막 이렇다. 그지? 제가 잘못 나와서 그런 거 같아. 아이고 그런 일 없어요. 사주들이 이렇게 똑부러 지게 나눠놓고는 이거는 다 어? 사주를 떠나가지고 뒤에 어? 애들이 크면서 지금 머리가 얼마나 굵을 때고 어, 자식까지 낳아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는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참 힘들더라고요. 힘들어도 이만큼 낳아놨는 게 어? 다 할머니가 어? 지켜주는 덕이고 덩달아서 부모가 그래도 그렇게 지켜주는 덕이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네들이 이제 지가 사는 겁니다. 근데 둘째는 사주는 참 좋은가 봐요. 네. 아, 야는 교 첫째도 좋아요. 좋아요. 네. 좋은데 이제 지 혼자 이제 나발 걸으면서 이러는 건데 사주 자체 둘 다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괜찮겠어요? 예. 근데 저희들은 둘째하고 살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부모하고는 합이 맞아요. 둘째하고요? 네. 첫째는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네. 며느리가 더 딱딱거린다. 때려치고도 그거라질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 저는 참 우리 하라를 잘 봤는데 땡땡거리는 거 뒤에서. 아 그러면 그 부부지간에는 땡땡거리지 시엄마 앞에서 땡땡거립니까? 안 보이는 데서 꼬집고 막 그러는 거지? 너 집에 가서 보기만 해봐. 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맞잖아. 하긴 그렇다. 그럼. 맞아요. 우리 앞에서 말을 해주는 것도 고맙지. 그럼. 맞아 선생님. 암만 그 친하게 지내고 요새 막 그렇다고 그러더도 괜히 어, 그거는 안 그렇지. 선생님 그럼 언제쯤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